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늘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인데요.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2장에 보면은 14년 후에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증거하죠. 또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올라가게 된 것임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따져본다면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함께 참석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본문이 되겠고, 또 그러면서도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시에 따라 자기의 뭐 의지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 이방인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할례를 받아야 또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했다. 그리고 까닭을 이야기하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라고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설득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지 할례 받고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 일행들은 계속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강요하죠. 그런데 그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치 않았다라고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디도에게 계속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그 거짓 사람들의 말에, 형제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것에 대해서도 5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디도의 그 할례의 문제, 그것들을 그들이 계속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5절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5절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거부했던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쭉 말씀들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또 게바, 요한이 등장하죠. 이 야고보와 게바,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음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구제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요청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나도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 나도 중심에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나도 본래부터 가난한 자들 기억하면서 구제하는 일들, 도와주는 일들 분명히 했다. 그래, 나도 그거에 공감한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 말씀들, 지금 제가 서두에서 좀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들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쭉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또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책망하지요. 또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어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힌 자신 안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제는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들이 쭉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씀이에요. 사실 중요한 기독교 교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구구절절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들 가운데 이세벽에 좀 깊이 있게 상고할 부분은 11절에서 14절에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발을 책망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진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식사를 같이 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죠. 그래서 낮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 자기도 낮아지고 죄인과 식사하면 그 자신도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성도들과 함께 한 이 식사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들이. 그 와중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 아니고 만방을 향한 복음인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팽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이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방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또 하나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오늘 12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야고보는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불렸냐면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몹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이고 더불어서 율법을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정말로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켰을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지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베드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슬금슬금 빠져버린 것이죠.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자신만 넘어지면 다행인데 자신뿐 아니라 함께한 유대인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나바까지 외식에 빠지게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 슬금슬금 빠져서 도망쳤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함께한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서운했을 것이 분명하죠. 아, 참 얄밉다. 치고 빠는다라는 느낌인 것이죠. 너무나도 얄밉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죠.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과 이렇게 식사를 해놓고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지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14절 하반절 보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으면 같이 식사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이제 신앙이 흔들려 버렸던 거죠.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베드로의 본래적인 행동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원래 본래적 행동과 지금 행동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사람을 무서워해서 앞뒤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실수투성이가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자신을 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복종하면서 자신을 쳐가면서 무단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기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개바의 책망의 이 모습 속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통해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에 대하여서 당시에 정말로 대사도였으니까요. 최고의 지도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한다, 꾸짖는다라는 것, 여간 담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수 없죠. 정말로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정함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죠. 또한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가 설교를 했을 때에 3천 명이 또 5천 명이 믿는 또 그리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음을 알수 있게 하죠. 이렇게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근데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을 때에는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저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 신앙인들을 향한 사랑, 또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향한 대사도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분명한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실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기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역을 하는 데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 부르보듯 뻔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위, 외식한 거, 그리고 남들을 유혹에 빠뜨린 것, 자신만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지으면 모르는데 함께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흐트러버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바른 말을 했다.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했다. 바울보다 더 큰 일을, 또 큰 용기를 발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 역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그 잘못을 지적한 바울을, 그 바울에 대해서 그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책망,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것입니다. 아, 요놈 봐라, 어찌 감히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호의적이었죠.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이렇게 증거하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쓴 서신에서 바울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분명히 증명해 줍니까? 그가 자신을 향한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켰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향한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습니까? 왜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죠. 감히 나에게 이렇게 지적한다, 나를 책망한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어째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지적한다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았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로 수제자다운 수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때 있고 책망 아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때론 지적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 분명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 아닙니까? 이기적인 자아들 내려놓고 변화된 삶들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무단히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뭐 두서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행동들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들이 넘치는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할 때,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또 많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올바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내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회복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의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뚜벅뚜벅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이 아침에 또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등에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점검케 하시고 점검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비춰보게 하셔서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